두 분 다 초혼이시죠? 근데 어떻게 살았어? 늦게 만나서. 늦게 만나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 지금 실상으로 결혼한 건 12년. 13년? 13년? 엄마, 여기 대준이면 살아가기 정말 힘들지. 그치? 한달 지금 팍 때려. 때려도 돼요? 때려. 고집이 진짜 세. 그냥 고집이 아니라 자기만 있지.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한번 옳다 생각하고 하면은 엄마한테는 응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쨌든 결론을 이미 가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만큼 고집이 세. 그리고 이 고집이 셀 수밖에 없는데도 이유는 있다 그래. 이해했어? 왜냐면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았어, 이 양반이. 그래서 생활력은 가지고는 있어. 아빠.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에? 지금 직업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좀 돌아다니면서 막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야.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직업이 맞지를 않으세요. 이 사람은 그냥 아예 뭐 공장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칙칙칙칙칙 한 것만 계속 똑같은 일만 계속 찍어내리는 금형이나 아버지 이런 간단 명료한 거 기술직이나 아니면은 차를 끌고서 팔도명산을 막 돌아다녀야 돼. 팔도를. 그게 이 사람한테는 맞아. 한 곳에 갇혀 있으면 이 사람이 좀이 좀 쑤시는 사람이야, 엄마. 가물로 우리 아빠가 엄마보다 더 많다. 이해하셨어? 여기서 우리 안딴 기준은 이 대주님한테 시집 코를 끼는 순간 내가 고생은 당첨. 마음고생도 당첨. 벙어리 당첨. 이해하셨지, 엄마? 뭔 얘기인지 알아먹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 집에서는 조금 과묵한 사람일 수는 있어, 엄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생활력은 좀 타고나신 분이기도 해. 이해하셨지? 근데 두뇌의 분이 엄마 서른에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자락이 굉장히 넘어가면서 운은 들어왔으나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을 거래. 살림이 합쳐지고 나서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었겠지만 고상간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두뇌외가 사네 못 사네 했나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엄마? 많이 힘겨움을 겪고 살았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엄마가 중도에 못 살겠다 하고 손 털고 나올 뻔한 적도 있었다 그래. 아니야. 그만큼 이대주랑 살기가 힘들었었던 얘기야 엄마.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엄마가 혼자 와서 점을 봤으면 더좀 속이 시원했을 거래. 뭔 얘기인 줄 알지? 예? 근데 우리 대주가 또뭔 맘을 먹고 따라왔는지, 예? 이해했지? 뭔 맘을 먹고 여기까지 그렇게 인꼬 부부는 아니거든.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같이 챙기는 거는 있어요. 내 사람을 챙기는 거는 있어. 뭐냐면 가정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있어. 근데 대주님이 내 거라고 딱 하는 순간, 예? 가다 놓는 습관이 있어. 이게 옭아매는 거. 또넌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어디든지 데리고는 다녀. 엄마, 이해했어? 왜 웃어? 너무 맞아? 하다못해 겁이 조금 많아. 소심하다는 얘기야, 이 대주. 고집은 세지만 겁이 많아. 아이 같은 생각도 이게 이런 여려. 그러니까 저기에는 지금 목석같이 저기서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겁이 많아. 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렵고 사는 게 항상 불안하고 뭐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대주를 조금 이해를 조금 해줘야 돼. 나도 불쌍하게 삶을 살았고 힘들게 살아온 건 맞아.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주가 부모의 사랑을 그리 크게 받지를 못했어, 엄마. 그래서 항상 외로운 사람이야. 외로운 사주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야. 대주님 아니야? 그리운 사람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힘든 고비는 어느 정도 좀 넘어섰어요, 엄마. 근데 우리 대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부엌 같은 거? 부엌? 뭔 부엌? 응?
볼펜줄 같은 그런 일이야. 볼펜줄이 뭐야, 엄마? 그러니까 볼펜 같은 거 만드는 거.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어. 이게 볼펜 찍어내고 만드는 공장? 아니, 그냥 조립하는. 조립하는 그 알바? 어? 알바죠. 근데 엄마, 아버지, 다른 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잠깐 임시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하셨었는데? 원래는 그 전국 다니는 일을 했었어요. 그 전국? 그 펜스 설치라고 전국에 다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아먹었겠네.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이게 좀 맞다고 우리 아빠가. 어? 운전대 잡고. 어? 근데 아버지 다시 조금, 왜냐면 왜 이 얘기를 직업을 뭐 하시냐고 물어봤냐면, 다시 직업이 변동된다 그러거든. 지금 잠깐 하는 일에서 뭔가 다시 시작하는 운이 들어왔다 이러셔. 아버지. 어? 뭔 얘기인지 알아먹어요? 지금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또 바뀐다고 또 아버지. 또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될 해운년이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지나서야 엄마 내년 딱 들어서면서 다시 새 기운이 돌아요. 아버지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래 펜스 일 언제 그만두셨어? 돌아다니시는 거. 3년 좀 안 돼요. 그만두신 지가? 네. 근데 그거 그만두고 편해? 힘들잖아 아버지. 아니 그게 이제 몸이 막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고. 근데 다시 무슨 일을 다시 하신다 그러시거든? 어? 아버지, 어? 다시. 다시 시작한다 그러셔. 어? 지금 이대로는, 응? 조금 안 되실 것 같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디 편찮으셔? 팔 쪽으로 좀 많이 상태 안 좋았어. 팔이? 손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면 계속 이게 치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만뒀던 거예요.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다시 난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아버지. 다시 다른 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나가시는 게 분명히 천하 없어도 보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 아빠가 내가 아까 그랬지 힘든 일은 어느 정도 거쳐 지나갔다고. 어? 40대 초반 해서 그것도 그때 또 그걸로 이혼 땜을 또 하셨고 한번 응? 이게 사네 못 사네 그것도 이제 땜 방지를 좀 하셨다고 엄마 잘 넘기셨어 엄마. 어? 잘 넘기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아버지. 예? 움직이셔도 좀 될 것 같아. 지금 뭐 코로나에 뭐 힘들다 어쩌다 는데 찾아보면 분명히 존재하고 아버지가 조금 몸으로 힘든 일을 하지 못하시면 운전은 하실 수 있으시죠. 운전대 잡는 일도 가능하시다 이러시거든. 이 양반 좀 돌아다녀야지 좀 덜 아파요 엄마. 근데 아빠가 요령껏 일을 또 못하신 거야. 내가 그냥 생활력은 있어서 열심히는 하실 거라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아버지. 그래서 나는 나가는 게 다시 보여. 운전대를 다시 잡고 나가고 돌아다니는 게 보이시거든 아버지. 그러니까는 올해까지만 좀 모셔. 쉬엄쉬엄 좀 치료 받으면서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 양반들이 나간다. 나가서 다시 움직인다. 엄마는 집에서 있어 지금. 일하시지. 무슨 일 하셔? 지금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근데 그거하고 생활 되냐고 물어봐.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나가는 게 많으니까 좀 힘들겠죠. 근데 우리 엄마가 차라리 그거 말고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 그거는 그냥 알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엄마. 그렇죠. 알바 수준밖에 안 되시거든. 그러니까 좀 나가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어디서 좀 불러주면 나가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걸로는 생활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챙기기가 애들을 케어해줄 사람 없으니까 뭐 엄마는 지금 하는 일을 하시고 아빠는 지금 내년 되면 운이 또 확 바뀌어버린다고. 이 동지딸 딱 지나버리면 그래서 아빠는 다시 나가시는 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좀 겁이 좀 많네. 겁을 좀 먹었네. 예? 아버지.
뭐 이 두 양반들은 조상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걸친 조상도 있겠지. 그다음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건데 이 양반 두 내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너무 걸쳤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야. 어? 두 부부가 만나서. 근데 비단 이 대주는 이 결혼 생활만 힘들었던 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 줄 알죠? 엄마보다 더 힘든 좀 시간을 좀 보냈어, 이 대주가. 많이 외롭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 대주를 만나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고, 어? 같이 헤쳐나가니라고. 어? 근데 우리 대주가 생활력은 있대. 어? 생활력은 있으니까 다시 나가. 운 받아서, 엄마. 어? 운 받아서란 얘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조상이고 뭐고 지금 다 필요 없다. 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빠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빠가 많이 우울해 있을 거야, 엄마. 응? 근데 우리가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은 좀 힘들면 하나하나 다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저 사람은 쌓아놔.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다가 한 번에 폭발해. 에?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인데까지 뭐를 막 쉬어본 적은 없어. 어? 그래서 그 아빠가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면 대주님이 들어온 내가 많이 배우기를 했냐. 어? 뭐 처가에다 내가 뭐를 손을 벌릴 수가 있나. 내 집에다 손을 벌릴 데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거야. 뭔 얘기인 줄 알지? 홀연 우리 식구밖에 없어. 근데 나한테 힘을 불어넣는 사람은 없어. 아빠 맞아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그래 조상도 좋고 뭣도 좋다. 너희 둘은 그거를 다 떠나서 여기 왔다가는 끝에 어? 이 상담이 끝난 후로 너희들이 모색을 조금 하자. 어떤 모색을 하냐면 아버지가 잠깐 택시 운전을 하신다든지 버스 운전을 하신다든지 아버지 예? 어느 정도 치료도 좀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몸을 너무 많이 안 써서 이 대주가 녹슨 것도 조금 있어요 아버지. 어? 두렵기도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이제 요양한다 생각하고 쉰 게 너무 푹 쉬어버린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몸이 더 무거운 것도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조금 몸을 움직이면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다시 기운이 돋아. 근데 불명한 건 내가 앉아서 아까 얘기했지.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들지 몰라도 동짓달 지나면 새 기운을 받아서 밖으로 다시 나간다. 어? 우리 대주님이. 예?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져요, 아버지. 그러니까 고생하셨어. 어? 고생하신 건 불명해. 근데 나가셔야지 이 마누라가 아버지, 그래도 아이들이 있고 내 가정을 짓기 위해서 버텨준 거거든, 아버지. 근데 더 이상 나가면 우리 기주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아니야? 이제 혼자 많이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시간도 있고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엄마 혼자 뒤 돌아서서 어? 어? 하, 너무너무 힘들다. 어? 근데 내 대주한테 지금 나가서 너 돈 벌어 와라. 돈 벌어 하기에는 내 대주가 반응도 없고 어? 몸이 안 좋다 하니 내가 방법은 없고 뭔 얘기인 줄 알아? 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 할머니들 쌀독 있지? 해가지고 쌀 걱정하잖아. 우리 기주님이 그 걱정까지 하게 생겼단 얘기야. 어쩔 때는. 응? 이번 달에는 뭐 먹고 살지? 다음 달에는 뭐 먹고 살지? 이 걱정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가슴에 많이 쌓여 있어 우리 기주도. 어? 근데 두 내외가 헤어지시는 건 보이지 않아요. 어? 이해하셨어? 엄마 그 시간은 이미 걸쳐져 지나가 버렸대. 그 바람은. 이해했어요 엄마? 근데 대주님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주님도 사주팔자가 남다르잖아. 응? 고생 땐 많이 하고 살았지 우리 엄마. 응? 그치? 그치? 근데 고생 때문에 많이 했다고. 어? 근데 이 대주가 다른 거는 몰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알아달라는 거지. 어, 지금 현재 조금 힘들 뿐이다. 이 바람도 지나갈 수 있다. 다 지나갔구나. 대답을 해드리잖아. 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내년부터는 좀 운이 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다. 이해했지 엄마?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아버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아버지가 팔, 이 어깨가 안 좋으시니까, 아까 내가 그랬지, 뭐, 금형이나, 이렇게 두두두두 똑같은 거를 계속 찍어내는 일이나, 원래는, 아니면 팔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운전대를 잡고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 맞아. 이 양반이. 예? 근데 그걸 원래 하셨다며. 예? 하셨는데, 지금 끊겼지. 끊겼으면 다시 이을 때는 이 팔목이, 팔이 너무 어깨가 너무 안 좋아서 무리가 가서 이거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뭐를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리가 이제까지 쓰셨단 말이야. 그러면 3년이라는 횟수로 시간을 지냈으면 이제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이만큼 요양을 했으니까. 치료는 병원을 아빠 다니셨죠. 계속 다녔기 때문에 운전대 정도는 잠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택시를 한다든지 뭐 버스 운전을 한다든지 화물차를 조금 큰 거는 아니어도 작은 거라도 끈다든지 이런 거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해하셨지 아버지? 그 다음에 조금 여력이 있으면 뭐 떡볶이 장사를 한다든지 막 아니면 아빠 배달 음식 있죠? 그거를 하셔도 돼요. 그냥 알바를 하고 싶으시면 아빠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운전이란 얘기야, 아빠. 맞아, 아니야? 조용히 음악 듣고 나 묵묵히 갔다가 왔다가 이거는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배달 음식 업체 뭐 이런 거 있죠, 아버지. 예? 그런 것도 괜찮다. 아버지. 이해하셨어? 네. 풀리셨어? 더 궁금하셔. 풀렸어요. 다시 나가실 수 있다니까, 아빠. 그냥 막막하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아빠가 충격을 좀 먹은 거야, 엄마.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시 나가실 수 있다 그래, 아빠. 아니면은 우리 그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거운 거를 많이 들잖아, 아빠. 그거는 지금 또 못하실 것 같아, 아빠. 그 체력까지는 아직 안 돼. 어깨가. 아직도 지금 앉아있으니까 불편하시잖아. 근데 크게 아픈 거는 아니고 쓰는데 불편한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엄마. 내 몸이 불편하니까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엄마. 저 양반이. 그러니까 이해는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예? 아버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다시 나가실 수 있어요. 네. 이해하셨죠? 엄마는 궁금하신 거.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막상 보면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막상 딱 물어보면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다 못 들으신 것 같아?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엄마. 지금 이 양반들은 경제적인 게 조금 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 이게 제일 컸다. 이게 이것만 해소되면 두 분이 얼마든 충분히 살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잘 자라는 거, 이사 온 뭐 이런 거는 크지가 않아요, 이 양반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 조상이 나발이고 이 양반은 필요 없다. 밥 먹고 사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의식주가 문제라는 얘기야, 기본적인 거. 그럼 혹시 만약에 내년쯤에 이사를 하게 되면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엄마.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방위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네. 아빠 명의로 하실 거잖아. 네. 그냥 고 지금 무슨 동이야, 엄마? 사천동. 고 근방에서 가면 안 돼요, 엄마? 그럼요? 많이 가게 되면 멀리 가야 돼요? 아니요, 그 근방. 작전동에서 작전동으로. 아, 그럼 작전동에서 예를 들면 계산동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작전동에서 작전동으로 가는 거야? 그 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마. 이해했어요? 거기서 거기는 옮겨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고 근방, 뭐 계양구다. 그러면 계양구 그 안에서 맴도는 건 상관없어요, 엄마. 이해하셨죠? 어?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 근데 터만 조금 옮기라는 얘기야. 터만. 지금 그 터가 옆에가 이런 그 지금 빌라예요? 아파트요. 아파트예요. 그 옆에가 이런 그 모르겠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옆에가 그 뒤쪽 후문 쪽인지 어느 쪽인지 이렇게 밭처럼 이렇게 꼬랑처럼 이렇게 있는 데가 있을까? 도로 있는 끼고. 그 화분 있는데 할머니 화분 심는. 이렇게 돼 있지. 네, 도로 끼고. 도로 끼고. 네. 어? 고기가 바로 집이 보여요, 이렇게. 네. 거기서 조금 벗어나셔, 엄마. 지금 있는 집 터에서 벗어나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괜찮아. 뭔 얘기인지 알죠? 그 아파트에서 지금 꼬랑같이 보이기도 하고, 잔디같이 보이기도 한데, 뭐 상한 들판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로 끼고 뭐가 좀 보이거든, 엄마. 근데 거기 지금 이 라인 있지. 여기서 벗어나. 방위를 바뀌라는 얘기야. 그 아파트 안은 괜찮아요. 아빠 이해하셨지? 터만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요렇게 이해하셨지 엄마? 그렇게면 좀 바꾸셔도 괜찮으셔 엄마. 예? 더 물어보실 거 없지 아버지? 됐어. 왜 말씀하셔 엄마? 네? 아니요. 더 물어보실 거 있으셔? 아니요. 그치 물어보고 싶었어. 금전 쪽으로는 아예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건가요? 금전 쪽으로는 아예 답이 없는 거예요? 아빠 금전 쪽으로 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금전 쪽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는 거는 웃긴 거고 우리 아빠 일을 나가셔야지 돈이 생기는 거잖아. 아닌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전 쪽으로 풀리냐고요? 아니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금전 쪽은 지금보다는 조금 열어질 때가 언제쯤인가. 내가 그랬잖아. 그래 아빠 그게 점사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아빠.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이미 힘들었던 시간이 지금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작년 그재작년 그재작년이 힘든 그 아니라 이미 이 양반들이 이 운이 오기 전에 36, 37, 38 이 자락부터 힘겨움 조금씩 쪼여 오기 시작했어요. 눈치만 본인들이 못 챘어. 이해하셨어? 그러다가 그 3년을 내리 꽂은 건데 그거 3년도 이별수 공방수를 떼물하고 살았다고 이 양반들이. 이해하셨어요? 헤어질 고비를 직업적으로 땜빵을 하고 살았어요. 너희 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답을 주셨어. 그지? 그래서 내가 45 올 하반기 지나서 내년에는 운이 바뀐다고. 바뀌면 아빠가 나가는 일이 나가면 금전이 풀리겠죠 아버지. 그지? 지금 이 일을 잡고 있으니까 금전이 확 안 풀리잖아요 아버지. 풀려요 엄마? 안 풀려. 아버지가 그래도 300 얼마 이렇게 막 벌어가지고 온 돈이 이 돈이 이 가정에서는 컸어 엄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나가셔야지 경제적으로 이 집안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너 나가. 이거 치료 받으면서라도 운전은 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본인이 체감하는 거는 몸이 아프고 하니까 저도 팔이 안 좋거든요 엄마. 왜 굿할 때 방울부채를 맨날 들기 때문에 칼 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픈데 달래서 쓰는 수밖에 없어 엄마. 한 번 안 좋아진 데는 아버지 에? 나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 전에 그 일을 피스 받고 이걸 하지 않으셔도 그 대신 다른 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아버지?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